정부는 다음 달 초면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상 회복은 우려가 큰 만큼 위원회를 꾸려 세세한 계획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화 속도와 피해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이 보도부터 보시고 이 내용을 취재한 정은혜 기자와 과연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취재우톡에서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향후 일상 회복은 첫째 점진적 단계적으로, 둘째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셋째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방역, 의료와 경제, 민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를 꾸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방역의료분과회의에선 접종 완료율에 따른 방역 완화 속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속도죠.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이걸 들어갈 것인가. 그 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봄 등 앞으로는 의료체계 개편을 포함해 교육 결손 회복, 자영업자 피해 회복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 전략 기조를 바꾸는 만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